자, 1세트 강민구 김인권 강민구의 초구. 길게 노렸죠. 잘 돌아간 듯 보이죠? 자, 보편적으로 선수들은 지금 계속해서 짧게 빼는 과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 두께를 좀 더 아낀 안으로 길게 했습니다. 잘 돌아갔어요? 네. 초를 성공시킨 강민구. 아까 뚫리기로. 넉하게 돌렸습니다. 지금 살며시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바깥 돌리기를 자, 길게 잘 돌렸죠. 자, 완만하게 지금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슬슬 강민구 타임이 시작됩니까? 바깥 돌리기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빨간 공과의 또 돌아오는 타이밍이 또 걸려요. 자, 강타격 키스 빠지고. 그러나 이적구도 빠지네요. 빠지네요. 네. 도전 출발. 아주 강한 타격을 노리면서 키스를 뺐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빨간 공이 돌아오는 타이밍, 즉 이 키스와 또 이적구와의 키스, 모든 키스는 뺐지만은 결국에는 또 이적구와의 키스, 네. 내공의 키스나 듯이 득점이 돼야 되는데 빠지고 다 빠지고 네. 강민구 선수 힘도 빠졌네요. 그래서 옆 돌리기 넓게 출발합니다. 아. 내공의 끌림으로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준 김인권 선수. 상당히 지금 거의 자, 45도 각도에서 내공을 끌어오는 과정에서는 두께 선택 그리고 내공의 팔로우 양에 따라서 또 끌려오는 각도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잘 해결했습니다. 잘 돌아야 되는데요. 잘 돌았죠? 살짝 회전을 억제시켜서 지금 대회전이에요. 네. 자, 길게. 자, 그만큼 출발 각도에서 약 원팁의 외계전을 이용한 이 대회전인데 정확도는 조금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이 가장 김인구 선수에게는 편한 초이스였습니다. 반개 정도의 간격이 남네요. 네. 짧게 들어갑니다. 자, 강민구 선수 이제 슬슬 감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두께로 강력하게 당점은 하단이 아닌 정중앙. 자, 그만큼 타격의 분리각으로 완벽한 조합을 잘 그려냈습니다. 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자, 키스. 자, 타이밍이 자, 올라옵니다. 맞지 않습니다. 키스가 너무 아래쪽으로 빠졌어요. 이번 피켓치기는 강민구 선수가 바로 3 쿠션이 아닌 짧게 4 쿠션으로 공략했는데 두께가 두꺼웠네요. 네. 네. 키스가 안 났더라도 득점은 안 됐어요. 중요한 네. 장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돌리기로 짧게. 네,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만원두께 끌림으로 인해서 투쿠션 이후에 내회전을 극대화시키는 공기 패턴 아주 멋지게 해결합니다. 강력하게 출발해야 돼요. 돌리기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기 때문에 자, 들어가야죠. 돌아 나갑니다. 네. 원쿠션에서부터 너무 회전력이 많이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회전력이 살아있는 옆돌리기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퍼졌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에 풀리면서도 너무 강력했네요. 자, 3이닝 3대2 한 점 앞서고 있는 강민구. 디스 빠졌고요. 네, 득점. 자, 기스 빼기 위한 두께 그리고 살짝 미세하게 타이밍을 늦추는 그 미세한 끌림을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워요. 빨간 공 왼쪽으로 바깥 돌리기 대전도 있지만은 완벽한 키스가 걸려 있고 차라리 빨간 공 왼쪽으로 장장 단으로 리버스 공격을 한번 가는 것 또한 나쁘지 않아요. 대회전은 키스가 있어요. 네. 살짝 보이죠? 네. 자, 또 한번 들여다 봅니다. 멀리 있는 하얀 공 원뱅크 걸어서 가려는 시도 같은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잘하는 걸 해야죠. 네. 네. 원뱅크에. 걸렸습니다. 자, 자 그리고 길게 얇아요. 살짝 얇게 진행된 네. 원뱅크 걸어치기. 그만큼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느 거 하나 뭐 선택이 만만한 게 없었죠? 그렇죠. 최대한 걸어봤는데 워낙에 멀었고 원쿠션과 또 공간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네요. 자, 김인광 더블 쿠션. 야, 정확하게 진입합니다. 좋습니다. 김인구 선수 저렇게 브릿지를 저렇게 길게 하고도 완벽한 내공 컨트롤하는 과정을 보면은 네. 정말 엄청난 연습이 많은 선수예요. 그렇죠. 당구를 배울 때 이렇게 브릿지를 길게 당구를 배우면은 휘미스가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한테 혼나거든요. 네. 저 혼 많이 났거든요 어렸을 때. 김현섭 해설은 선생님이 없지 않았나요? 똑같은 없었죠. 당구장 사장님이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네. 많이 혼났군요. 엄청 혼났어요. 네. 길게 잡는다고. 자,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 자, 득점. 좋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 없는 팔로우 잔잔하게 이제껏 잘 찾아갔어요. 대회전 잡혀있죠? 네, 짧게. 자, 이제는 내공에 힘만 남아있으면 돼요. 쭉쭉 내려옵니다. 네, 자, 충분합니다. 자, 득점.
완벽한 두께 그리고 마지막에 힘을 살짝 빼주면서 꺾여오는 그 과정까지도 잘 보여줬고요. 리버스. 자, 밀렸어요. 오, 많이 밀리는데요. 네. 네. 이렇게 붙어 일적과 내공이 붙어 있지만은 당점을 상단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조금만 본인의 의도의 두께보다 낮으면은 자 밀릴 수밖에. 오, 살짝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렸어요. 네. 오른손이 글립을 풀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테이블이 좀 스케이트장 상황인가요? 그렇죠. 살짝 살얼음이 네.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미끄러워요. 돌아다갑니다. 오, 이번 2세트를 강민구 선수 내주게 되면은 오, 이번 32강 첫 경기 리그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지주에서는 시드 1번 강민구 선수입니다. 그렇죠. 김민구 선수는 시드 4번. 지금 현재 월드 챔피언십 경기이기 때문에 랭킹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챔피언십입니다. 네. 자, 개갑니다. 자, 키스! 자, 공간이 오. 있어요. 자, 오, 살짝 밀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 번의 두, 약 두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은 1차 키스 피하고 2차 공간 아, 이제 곧 잘 찾아갔어요. 네. 왼쪽 옆 돌리기. 자, 다 좁히면서. 네. 이렇게 이적구가 살짝 마지막 쿠션, 장쿠션에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하기. 좀 내공의 속도를 살짝 올려주면서 확률을 올리는 3쿠션 내지 4쿠션 공략 영리한 플레이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배치는 조금 어려워요. 엄청난 감각이 필요한 옆돌리기입니다. 살짝 길어지죠? 길어지네요. 네. 이런 공격을 할 때 이렇게 일적과 장쿠션에 붙어있는 상당히 예민한 옆돌리기 칠 때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브릿지를 좀 더 가깝게 했어야 돼요. 길면 길수록 팔로우 양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각이 커지는 과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돌아서 자 리버스 엔드 자 분리가 한번 볼까요? 쭉쭉 올라옵니다. 네, 네, 어깨 올라서죠. 자, 안 풀리네요. 조금은 두껍게 출발했기 때문에 리버스 엔드 올라오는 그 힘마저도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출발했어요. 뱅크샷. 자, 올라옵니다. 와. 득점으로 연결. 대건의 득점. 아, 강민우 선수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어요. 야, 또 경기의 흐름을 김민우 선수가 본인의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작은 행운을 또 살짝 염두에 둬서 네. 세게 쳤어요. 살짝 길게 빠졌는데. 그렇죠. 오히려 캐스에 의한 득점이 됐습니다. 야. 얇은 두께, 바깥 돌리기에 빠질 데가 없죠. 3점. 3득점. 자.
장민구 선수는 조금 부드러워서 자 대회전 놓쳤고 김민구 선수는 세게 쳐서 확률을 조금 더 올린 뱅크샷 성공으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멀리 있는 빨간 공 원뱅크 걸어서 짧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타임아웃이야 어려워요. 네. 내공이 붙었기 때문에 끌어서 안으로 길게는 오,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출발 각도입니다. 야, 지금 머릿속에 약간 수비적인 생각이 지금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장장 단으로 더블 쿠션. 찾아갑니다. 저. 와, 아. 대점으로 연결. 어마어마한데요. 네. 아. 거의 12시 당점으로 입사각 반사각. 자, 원쿠션에서 내공의 분리각만 염두에 둔 장장 단. 와, 깔끔합니다. 네. 거의 한 12시 한 3분 당점 주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네. 3분 30초. 네. 자, 시원하게 원뱅크. 이 또한 세게 쳐야 돼요. 자, 회전. 적당하게 파고 들어오는데. 자, 직접으로 아. 연결. 바로 안 맞았다면은 네. 조금 약할 수 있었는데. 하이런. 자, 뱅크샷만 두 개. 잘 파고 들어왔죠. 네. 김인곤 선수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긴장될 때는 당구는 세게 치라는. 그 네. 부분을 잘 숙지해 두고 있습니다. 김홍건 선수의 아내도 뒤에서 바디 리모컨을 계속 쏴주고 있어요. 그렇죠. 항상 대회 때마다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 아, 뱅크가 또다시 파고 아, 들어옵니다. 자, 뱅크샷만 연속 3개 깔끔한 마무리. 네. 1세트에 이어서 또 2세트는 더 자신 있는 뱅크샷에 네. 활용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력 야. 계속 이어갑니다. 강뱅크가 아니라 지금 김뱅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강뱅크는 약간 수렁에 빠졌습니다. 네. 뱅크샷 3개. 자, 살짝 두꺼웠으면 키스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냥 뭐 키스 나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내 할 일 할란다. 그 느낌의 원뱅크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5대 4, 2대 0으로 앞서 나가는 김인권 선수입니다.